안녕하세요. 강서구 영상미디어센터 진로직업체험교실을 맡아 운영하고 있는 김민주입니다. 이곳에서는 강서구 관련 소식을 누구보다 발빠르게 전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영상을 만들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요즘 매우 핫하고 핫한 미디어 관련 직업들을 소개합니다. 먼저 강서구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발빠르게 촬영하느라 동분서주 땀이 마를 날이 없는 김지훈 PD를 소개합니다. 강서구에서는 주 1회 주간 뉴스와 강서구의 소식을 전하는 데일리 뉴스를 만들고 있는데요. 강서구의 뉴스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제작하는 일인데 단순히 제작이라고 이야기하기에는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기술을 기반으로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준비 작업인 기획을 해야 하고 이 기획 부분에는 왜가 명확하게 정리되어야 합니다. 새로운 영상을 촬영하게 되고 촬영한 영상 하나하나를 이어붙이는 편집이라는 단계까지 마무리하게 되면 하나의 영상물이 나옵니다. 그리고 함께 일하는 스태프들을 챙기며 본인이 만들고자 하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작업을 하게 되는데요. 사람과 사람 간의 소통과 화합을 이끌어내는 능력도 무척 중요합니다. 우선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방송국에 들어가 일하는 방법은 많지 않습니다. 공개 채용, 즉 시험을 보고 들어가는 정사원과 특별 전형으로 외부에서 일하다 들어가게 되는 계약직이나 프리랜서로 나눌 수 있는데요. 가능하면 공개 채용을 통해 들어가서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영상을 만드는 일은 한순간도 반복되는 작업을 하지 않습니다. 늘 가는 촬영 장소이더라도 날씨, 온도, 상황에 따라 촬영 방법이 바뀌게 되는데요. 편집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창조적인 작업이다 보니 매 순간순간이 재미있고 즐겁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할 사람은 바로 저입니다. 저는 강서구의 하나뿐인 아나운서로 강서구의 각종 행사와 뉴스,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각종 안내 멘트도 녹음하고 있습니다. 저는 2009년에 교통방송 캐스터로 먼저 시작을 해서요. 지역의 방송사, 그리고 YTN, 충주 MBC, 기업의 사내 방송에서 한 4년 정도 다양한 방송 경험을 쌓고 이곳에 오게 됐습니다.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학과 교수님이 추천을 해주셔서 준비하게 됐는데요. 지금 제가 한 12년 정도 방송을 해보니까 아나운서라는 직업은 아주 특별하고 어려운 직업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진짜 누구나 도전을 할 수 있으니까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꼭 꿈에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촌에 있는 대형 학원에 등록을 해서 거기서 수업을 들으면서 준비를 했는데요. 딱 첫날에 한 10명 정도 되는 친구들 앞에서 자기소개하고 또 카메라 테스트 했던 그 순간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제가 친구들에 비해서 너무 많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한 3, 4시간씩 연습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치열하게 1년 정도 연습하고 바로 합격을 했습니다. 우리가 진짜 전문 아나운서에게만 배울 수 있는 호흡법이라던가 발성법 또 발음법 같은 것들이 있어요. 전문가에게 받을 수 있는 기본 수업은 꼭 듣는 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아무래도 더 정확한 길을 제시해 주는 거니까요. 세 번째는 강서구청의 프로그램을 화려하고 멋지게 만들어주고 있는 마채영 PD입니다. 강서구청의 기획 프로그램인 슬기로운 강서생활과 강서는 지금 강서 띵동의 편집과 기획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독학으로 시작했어요. 편집을 배워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자마자 무작정 프로그램을 구입해서 이것저것 눌러보고 만져봤습니다. 요새는 훌륭한 유튜브 강의도 많이 있고 학원도 많기 때문에 배울 수 있는 길이 아주 많다고 생각합니다. 하고 싶다는 마음만 있으면요. 기술의 대부분이 그렇듯이 기본을 익히고 나면 나머지는 응용입니다. 기본기를 탄탄히 다지고 계속 공부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도 아직 부족한 점이 많다고 느끼기 때문에 계속 공부 중에 있습니다. 처음에는 저희 집 고양이를 좀 더 제대로 덕질하고 싶어서 영상으로 만들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장난스럽게 시작했지만 영상들을 엮어서 완전히 새로운 영상을 만들어내는 것이 정말 재밌더라고요.
매번 무언가를 만들어낸다는 것은 재밌기도 하지만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새로운 아이템을 찾아내는 일이랑 정해진 날에 영상을 완성시키는 것, 또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잘 담아냈는지, 누군가에게 불쾌감을 주는 내용은 없는지 고민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분은 구민들에게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영화를 선정하고 상영을 담당하고 있는 곽동현 PD입니다. 곽동현 PD는 강서 뉴스를 편집하는 일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단순히 영화를 너무 좋아해서 꿈꾸게 됐었는데요. 지금까지 본 영화만 해도 2000편, 3000편 뭐 더 이상 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관련 학과에도 진학하고 또 이론 공부와 제작 실습도 했었는데 지금은 영화 일은 하진 않지만 아직도 영화를 무척이나 사랑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영화가 어떻게 제작되는지 알아야겠죠. 그래서 영화를 전공할 수 있는 대학이나 아카데미들이 있는데 그런 곳에서 심도 깊은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이제 그곳에서 영화의 역사부터 영상 기법이나 뭐 조명 여러 가지 것들을 배우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비온 날의 수채화나 역기적인 그녀를 만든 곽재용 감독님을 좋아하는데 이제 그 감독님 영화처럼 이제 누구나 편히 볼 수 있고 재미도 있고 감동도 줄 수 있는 그런 영화를 이제 만들고 싶었습니다. 이제 이 꿈은 제가 고등학교 1학년 시절부터 지금까지 변치 않고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네요. 학교 공부도 열심히 하셔서 유수의 감독님들을 배출한 학교에 진학하시는 것도 아주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영화를 굉장히 많이 보셔야 돼요. 이제 그 부분이 본인 영화의 인생에 있어서 대부분을 차지하니까요. 강서구 영상미디어센터는 오늘도 쉴 틈 없이 바쁘게 구정 홍보를 위한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상의 꿈을 갖고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청소년들을 응원합니다. 여러분 힘내세요.